근데 지금서부터는 김성수 TV 단독입니다. 귀 쫑긋 세워주시고 여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유재인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키플레이어죠. 예. 최상병 사건 외압의 핵심에 유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사흘 만에 공수처에 재소환됐다는 소식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 유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고 있는 게 법무비서관이죠. 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 이 법무관리관 보십시오. 자, 이 유재인이 선발될 때 당시에 개방형 직위 17개 공문입니다. 공문입니다. 거길 보면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민간이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사혁신처에서 2021년도 3월 30일 보도된 기사인데요. 예. 이 고위공무원단 그 1급 자리입니다. 이게 1급 자리에는인데 이 저 개방형 직이라고 해갖고 일반 공무원으로 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해서 개방형 직위로 응모를 하는데 이 자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만 응모하도록 해놨어요. 제안을 한 겁니다. 왜죠? 바로 국방부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예, 정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혁적 조치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 거죠. 좀 쉽게 말해서 국방부는 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법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이 좀 이렇게 처리하는 애들이 많더라 이거지. 그때 당시에 군인 출신이라면 특히 국방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바로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사망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군 내부에서 이러한 그 군 사망 사고 특히 여군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해서 이 법무와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 그 중립성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법무관리관의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이것을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민간인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개혁 조처로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감시 잘해. 감시 그 부분 그리고 원래 법대로 잘해야 된다. 네. 이랬던 사람이 지금 가가지고 오히려 압력을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일을 벌인 거죠. 근데 이 유재인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보니까 우리 깜놀이었어, 진짜 깜놀. 그래서 찾아봤어요. 유재인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언제 들어온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지? 성공관대 법학과와 법학 석사까지를 한 건 사실인데 군 법무관 임용 시험을 봐서 실제로 군인이 됐어요. 군 법무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 법무관이 군인이 된 거 아니야? 군인. 군 법무관은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예. 예, 저기 법무 시험이에요. 예. 거기서 채용이 돼서 이렇게 채용된 사람은 10년간 군에서 의무적으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 소령으로 예. 예편을 했어요. 예. 10년간 복무를 해서 의무 복무로 거기서 공군 소령으로 있으면서 방공 포병 사령부 법무실장으로 복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 송무과장과 방위사업청 내자 법무지원 업무를 하고. 잠깐만, 그러면, 네. 이자는 군인인 거잖아요. 군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군의 압박이나 군의 로비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역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역을 했다 그래도. 그러니까요. 전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변호사를 한 거예요.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아니 법의 취지가 민간인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 군대에 뭐 3년 갔다 온 그런 사람 정도 그쵸. 를 가지고 하라는 거지. 무늬만 민간인이었던 건데. 10년을 갔다가 그것도 군 간부로. 네.
10년 넘게. 더군다나 사실은. 여기 보면은 법무실장이잖아. 법무실장이라고 네. 하면은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나쁘게 말하면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잘 마사지해주고 이런 것도 했던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직전까지 저 국방부에서 고위 간부로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요 직전까지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전까지 근무를 했다고? 예. 그런데 거기 군 법무관리관으로 그리고 임용이 된 거야? 예. 군인 신분만 아니었던 거예요. 군인 신분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민간인이었던 사람을 자, 지금 벌써부터 프린트 블루님께서 음모론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진이 성대 사회학과 국공학번이고 유재은이 성대 법학과 국공학번. 박용진이 추천한 건 아니냐. 박용진은 9 1학번입니다. 재수해서. 네, 9 1학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박용진의 추천은 아닌 것으로. 아니죠. 네. 그럼 추천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알기, 제가 들은 취재된 내용에 의하면, 최강욱 의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이게 2021년에 채용된 거잖아요. 네. 2021년은 문재인 정권 때. 네. 그때 최강욱 의원이 의원이었죠. 이때는 의원이었죠. 그렇죠. 나와가지고 공직기강 비서관 하다가 나와가지고 열린민주당에서 의원이었는데 그분이 이 사람을 추천을 했다고?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요.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처음에는 이분이 이 유재은이 이러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그 문재인 정부와에 있을 때, 그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와에서는,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맞게 굉장히 개혁적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갖고,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이해람 중사 사건에서는 잘했다. 예. 예. 그런데 3년 임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다시 3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예, 이 지금 정부에 붙었다. 예. 야. 그러면서 과잉. 예. 그러면서 이쪽 정부에 지금은 충성을 하는. 아니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저 하여간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지금 그것이 선을 넘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공수처에 지금 그 소환을 받아서 출석하면서 굉장히 아주 똑똑하게. 대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역시 법조인은 법조인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뭐냐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통화하면서 거기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통화를 어떤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것이 이슈가 되니까 그 기억을 못 하겠어요? 당연히 기억할 텐데 자기가 통화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아,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지금 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도 논란이 있으면 이게 왜냐하면 두 사람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사를 하는 건데 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취재가 더 아니 사실은 이런 거예요. 뭐 별로 충격적이라고 좀 보이지 않는 게요. 이 사람이 그 제가 들은 내용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최강욱 의원과 관련한 내용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최강욱 의원이 지금 추천했다고 제가 들은 내용의 그 내용이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때 당시에는. 아니라고 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자기가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그 자격 갖고 시비 걸릴 수도 있고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해왔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충격이고요. 진짜 무늬만 민간인을 채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특조위로 위원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다 법조인을 대부분 위원으로 만듭니다. 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권위원회 인권활동가가 없어요. 다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은 다 법으로만 판단합니다. 네. 되냐 안 되냐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인권 활동 그 군인권 보호관 지금 어떤 김용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어떻게 개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송도안 위원장님 아주 귀한 게 진짜 그분 한 분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진짜 인권활동가가 없고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짜 그 과거사 관련한 이해가 있는 분이 없어요. 국방부에도 저기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채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요. 이때 당시에 최강욱 의원이 이 사람을 추천했다라는 것이 제가 들은 정보긴 한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일 거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년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정부에 충성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을 벌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무늬만 민간인 이런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그 자리에 맞는 진짜 민간인 진짜 활동가, 진짜 적임자를 채용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네. 레073008님,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성수님의 단점입니다. 제가 단정을 뭘 했죠? 뭐 활동가, 이분은 단정한 게 없고 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도 역시나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나쁜 취지로 이 사람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랑 중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연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 붙어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 이 사안을 벌인 거라니까요. 그게 이 사안의 핵심이에요. 네, 지금 그 채팅방 내에서도요. 뭐 나름대로 충격이 있으시니까 뭐 격앙되는 분위기가 생기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제 예의를 서로가 좀 지켜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아니 최강욱 의원 저도 잘 알고 굉장히 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인데요. 그분을 욕하거나 비하하려고 이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사람을 추천할 때도 이런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이 변절한 겁니다. 그렇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해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도 그런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몰랐던 거다. 이런 예. 사람인지 그때 당시에.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하는 말로 공직자들은 변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 사람이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건데 네. 신뢰할 만한 이야기로 그거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건데 핵심 키워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취지는 뭐냐면 무늬만 민간인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문제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그 수사반장님의 문제의식은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정해져 있는 원리 원칙에 맞게끔 검증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늬만 민간인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하면 항상 군에서 어떻게 로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던 것은 친분관계 때문에 나하고 친하면
뭐 형결이 좀 있더라도 자꾸 추천하고 이랬던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재명 대표는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너무 잔인할 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하고 국방개혁자문위원회 간사위원을 두 차례 연임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방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일반 분들보다는 이해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국방부가 정말로 정부하고는 다른 소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 정부기관 중에서 이만한 그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어요. 어느 기구보다 정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써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원합니다. 네. 자, 아, 요거는 진짜 앞부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빠져있네. 그, 저기 윤석열이요. 네. 그렇게 욕을 잘한답니다. 윤석열의 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을 한다고 세 번까지 경로와 함께 욕을 먹으면 입을 닫게 된다.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더라. 윤석열에게 직원을 못하는 이유. 예. 바로 이걸로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자, 노컷뉴스 기자가 전한 예.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이슈 살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우리 누구예요? 우리 저 신원식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있는데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 빨리 네. 가겠습니다. 우길기를 허용했던 시의원 중 4명이 학생 인권조례 폐기에 앞장섰다. 자, 우길기를 찬성했던 의원들이 18명, 19명이죠. 19명의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 중에서 김혜영, 이상욱, 박상혁, 이 의원, 이 4명이 결국 앞장서서 학생 인권조례를 폐기했다. 네. 이런 고발이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감사 공무원으로 또 2년간 또 제가 직접 학교 현장에서 감사 업무를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광로용 교육감 시절에 그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하고 그때 이 업무를 해서 누구보다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애정을 또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길기 조례에 대해서 폐기 우길기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이렇게 마음대로 설치하자고 하는 걸 주장했던 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학생 인권 조례는 폐기하자고 해서 마침내 끝내 이거를 갖다가 폐기하는데 아침에 이걸 발의해서 오후에 끝내 폐기를 해서 폐대기를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은 그냥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린 건데요. 사실은 이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조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이제 경찰서로 가게 된 겁니다. 예. 경찰서로 가서 이제 경찰에 가갖고 학생과 선생님이 경찰서 가서 이제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자체가 정말 슬픈 거고요. 이 서울시 의원들이 생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쌈박질 정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 2년 후에 정말 우리 저 서울 시민들이 반드시 단호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시와 충청북도였나요? 충북에서 이렇게 인권조례를 갖다 폐기하는 그런 게 통과가 돼가지고 결국 폐기가 됐는데 우리 그 박유진 그 서울시 의원이죠. 서울시 의원님 민주당 소속에
조희용 교육감님 인터뷰 때 이민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 덧붙여드렸다고. 역사는 오늘을 우길기를 내걸 수도 있는 권리를 지키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조례는 폐지시킨 날로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도 학생 인권 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대못을 박는 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서울시의회가 TBS도 죽여버렸잖아요. 예. TBS를 죽여버리고 인권조례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우길기는 마음껏 휘날릴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친일 본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작자들 전부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희용 교육감은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쓰세요! 이런 건. 거부권 쓰시면 돼요. 당연히 이거는 뭐 조희용 교육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72시간 농성을 하고 어저께 오후 6시까지 72시간 주말 껴갖고 농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조례가 아니라 학생 인권을 법으로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어떤 그 선언도 있었고요. 그 조국 혁신당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언급을 했었고요. 근데 이건 대세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경기도교육청 네. 네. 임태희 네. 그쪽에서도 학생 때 자기 맞았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자기는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 이거는 말이죠. 자기 아이가 맞는 건 안 되고 남의 애는 때려도 좋다. 이런 식의 이기적인 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는 사실은 맞고 안 맞고 때리고 안 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천부적 권리입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접근인데 이 학생들이 영원히 학생이 아니고 10대가 아닙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이 행위를 한 서울시의원들 단호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예. 자, 지금 이 책, 장준하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했던 책 아니고 포스터예요? 아, 포스터. 이게 어떤 포스터였죠? 아, 이건 포스터인데 사실은 이거 올린 건요. 아까 전에 진화위에서 정치적으로 그 행위한 것에 대해서 그런 쓸데없는 그 남한테 상처 주는 진정인들을 상처 주는 그러한 거 하지 말고 지금 진정돼 있는 장준하 선생 사건 조사해달라고 진정된 이 건은 지금 단 한 건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한테 연락도 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장준하 선생님 차남 되시는 분하고 어저께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장준하 선생님 사건 조사 예, 지금 2012년도에 자신의 오른쪽 그 두개골에 직경 6cm 가격 큰 드러내면서 세상에 자신의 타살 진실을 세상에 알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도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준하 선생님의 타살 진실을 진실 화해 위원회가 조사를 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예. 예. 호소하고자 이 예. 걸 올린 겁니다. 지금 이 뒷부분의 얘기는 그 시간이 지금 벌써 1시 40분이 돼가지고 네. 예, 마무리하고 네. 지금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없죠. 그 신원식 부분에 대해서. 용산경찰서에서 어저께 저한테 요건가요? 예. 네. 용산경찰서에서 어저께 저한테 수사진행 상황 통지서라고 해서 우편물을 보내왔는데 제가 신원식을 무고죄로 고소를 지난 1월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넉 달 만에 저한테 우편물을 보내왔는데 아니 제가 그 신원식한테 10월 달에 고소당한 거는 네 차례나 저 출석 요구서 보내면서 안 나오면 잡으러 온다고 막 그러더니 제가 낸 그 무고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가서 출석 조사를 좀 하겠다고 하는데 부르지는 않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라고 통지만 해주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수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신원식이 저를 무고했다라고 하는 여러 자료와 증거를 많이 찾았고 새로운 저 증인들도 여러 건 나와서 KPI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기사도 뉴스도 좀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5월 31일 날 22대 국회가 새로 개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22대 새로 국회가 개원이 되면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 통해서 신원식 장관 출석을 하면 그걸 통해서 활발하게 신원식의 진실을 밝혀내고 폭로해서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그 방송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 채팅방에서 서로 싸우고 계신데 앞으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분들은 300초간 채팅을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로 싸울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서로는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마치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에 대해서 단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예, 좀 그 우리 그 스패너 분들이 좀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스패너님들도 그 좀 쉬시느라고 좀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출당 운운하는 사람은 다 잘라주십시오. 그런데 예, 문재인 출당을 얘기할 수도 있죠. 뭐 그런 네. 걸 왜 또 대틀막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의견 중에 하나죠. 아니 네. 그 정도 하시죠 그냥. 그러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말 하나가 어떤 단어 하나가 나왔다 그렇다고 막 몰아가고 나는 세상에 오늘 또 무슨 단톡방에서 추미애는 문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추미애 의원님, 추미애 의원 당선자께서 문바입니까? 문바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서 그렇게 당했을까요? 별의별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일단은 구동존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들에 존중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여기 오셨으니까 저희 방송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 제가 아까 전에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방송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 키워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니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키워드가 아니고요.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요. 진짜로 정말 새로 우리가 원하는 정부가 만들어진다면요, 진짜로 그 자리에 진짜 전문가를 좀 썼으면 좋겠다. 예. 그런 취지로 무늬만 아무개 이런 사람 쓰지 말고, 예. 진짜로 그 자리에 꼭 활동가, 평론가. 아니, 우리 김성수 평론가 같은 분이. 예. 아, 정말 좀 그, 좀 좋은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대표로도 좀 가고 일도 좀 할 수 있게 권한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정부 만들고 하는 데에선 밑거름 역할을 했는데 정작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그런 일을 서로 맡깁니까? 그리고 왜 활동가들은 그 자리에 안 시키고 변호사, 교수, 예?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끼리만 서로 나눠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 왜 저 윤석열 같은 사람은 검찰총장 시키고 중앙지검장 시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라다 말아먹고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도 않고 아 추천한 사람 알아 우린다. 양정철이 추천했고 그래놓고 그런 사람 얘기하면 그리고 김어준과 주진우가 빨아줬고 그래놓고서는 지금도 그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 거고요. 그때는 저런 거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자,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유재훈이 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임이 될 수 있었는가를 한번 파헤치는 게 어떨까? 한번 파봅시다, 우리가. 네. 거기에는 또 뒤에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김성수 TV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6시 40분에 스픽스에 출연을 합니다. 아. 스픽스에서 방송 역전의 용사들에 출연을 하게 되니까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제대로 방송 진행됩니다. 시사독설 진행이 됩니다. 내일 노동절인데 일은 또 저희는 일을 해야죠. 노동자가 아니니까 대표니까. 알겠습니다. 자,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